실제로 이렇게 찍으면서 설렜던 적 있어요?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. 이거 진짜. 뭐야? 모든 노래 쓰신 이 설렜던 기억이 있습니다. 어떤 씬이 유난히 설레셨나요? 저는 그 저희 그 첫 뽀뽀 말고 네. 몰아붙이는 거 있었잖아 그. 다음 날 아침까지 몰아붙였잖아. 신이 저는 유독 좀 설렜던 것 같습니다. 첫 키스 신이어서. 아 태어나서 처음 한 키스 신이에요? 아니요 아니요. 아 그건 아니에요? 그럼 수많은 여배우 중에 달리가 제일 좋았다. 애청자들이 지어둔 달리와 무학의 별명이 뭔지 알고 계세요 혹시? 아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어요. 뭔데요? 용맹한 쌀알과 오 해파리. 오 용맹한 쌀알과 해파리 그 뜻이 뭐죠? 되게 어려운데? 그 용맹한 쌀알은 네 달리 씨가 그렇게 이제 생겼다고 해서 얘가 쌀알처럼 생겼다고요? 어디 봐도 쌀알처럼 생겼죠? 이런 느낌. 그리고 해파리는 예 유무하게 감정이 너무 투명해서 너무 잘 보여서 3초 안에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요. 여빈서 대 김달리 하나 둘 셋 야 땡 뭐래? 김달리. 아무튼 무학씨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예. 달리와 감자탕 시청자 여러분 진무학 역할을 맡은 김민재입니다. 저희 스페셜 방송 재밌게 봐주시고요.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